불편 아니에요. 엄정화 후배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쓸데없이 배가 너무 부르다. 그 감정을 몰라요? 전략적으로. 안녕하세요, 안젤리나예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그립고 또 그립고 아기다리 고기다리 이 얘기하면 완전히 옛날 사람 방탄소년단 이거하고 똑같은. 여러분들이 정말 다이어트에 대해서 막 너무나 희망한다고 그래야 될 정도로, 근데 우리 조카만 봐도 쟤 저러다가 죽지 않나? 막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막 안 먹어요. 안젤리나는 이제 이 일식이 너무 오랜 시간이 됐기 때문에 꿀팁이나 비결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다이어트, 안젤리나만이 갖고 있는 다이어트 비법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다이어트 하자! 봄 되면은 꽃이 펴서 너무 좋은데 여름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 사이에 입맛이 뚝 떨어져요. 근데 그거는 변함없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막 먹어요. 입맛이 정말 바닥이다 할 땐 이거는 100% 성공률. 제가 이제 주로 많이 가는 음식점은 보리굴비. 빨리 체력을 올려야 되겠다 이럴 때는 제가 주로 찾는 음식입니다. 피피엘이냐? 피피엘 아니에요. 엄정화 후배한테 이거를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언박싱 해볼게요. 짜잔. 짜잔, 짜잔. 내가 이걸 탁 여는 순간, 야, 이거 진짜 감동이다. 이렇게 좋은 거는 알려드려야 되겠다, 막 싶었어요. 이렇게 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이거 그냥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젓가락으로 콩콩콩 찔러서 그냥 렌즈에다가 3분을 돌렸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칸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크라이맥스 너무 좋았잖아요. 어우, 야, 이게 왜 이렇게 많아. 여기 고추장, 이게 또 고추장이 너무 맛있는 거야. 오늘 아침에 다 먹은 거 지금 통에다 버렸거든. 한 통을 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차물. 이게 말차물인데 이런 건 진짜 널리 알려야 돼. 한 공기에다가 이거 말아서 이거 1분 돌려서 먹으면 밥도둑. 입맛 없을 때는 정말 보리굴비만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안젤리나는 엄청 애착하는 음식입니다. 시작! 부엌으로 왔어요. 통, 통, 통. 렌즈에 넣습니다. 30초를 돌려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타이머 맞출 줄 몰라가지고 30초, 30초 두 번 돌리는 세팅. 그 사이에 할 게 있죠.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돌려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밥을 풀게요. 현미랑 많이 넣어가지고 먹어요. 1분이 다 돌아갔어요. 이렇게 돼서 완성. 제가 이제 이렇게 갖고 왔잖아요. 먹기 전에 이렇게 해서 고추장 살짝 이렇게. 그 다음에 말차물 그대로 여기다 놓을게요. 완성. 꼬랑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살이 이렇게 실해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와, 진짜 맛있어. 밥도둑이야. 꿀맛이다, 꿀맛. 한 끼 정도는 이렇게 먹어야 뭐 삶에 뭐 낙이 있지. 예. 다이어트 한다고. 응? 그러면 인생이 너무 불행해. 고추장 찍어서. 고추장 찍으니까 또 다른 맛. 나는 이거 개발한 우리 어르신이 누군가 하셨을 거 아니야? 현재. 현재라고 생각해, 나는.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먹었다 싶으면은 저 이거 물에다 말아요. 말차물에. 이 위에다가 이렇게. 되게 홀리는 맛이야. 완전 궁합이 끝내주네. 한 끼 식사로는 진짜 퍼펙트하다. 제가 지금 몇 입 먹는 사이에 가시를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정성으로 많이 가시를 발라내셔가지고 잘 안 만나지네요. 그리고 살은 전혀 딱딱하지가 않아요. 짜기 정도? 너무 짜면 사실 물키고 안 좋잖아요? 짠 정도가 더 짜도 안 되고 더 싱거워도 안 되는.
딱 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뭐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맘뜨도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영양 불균형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끼 정도는 그냥 행복하게 먹자는 거야. 행복하게 먹고 싶은 거. 음식에 집착을 하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은 상을 준다. 나는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 그럴 정도로 정말 맛있는 거 먹는 거야. 이걸 받는 순간 나는 우리 핑크님들 진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제가 사장님하고 통화됐어요.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소비자의 마음을 이렇게 읽고 물건을 이렇게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핑크님들께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확장형으로 많은 돈을 벌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일손 모으셔가지고 천 개, 만 개씩 막 하시겠지만 그렇게를 안 하시는 분이라서 수량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먼저 들어오시는 분들이 주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다이어트 하자. 짜잔 짜잔. 누룽지. 누룽지 차를 많이 마시는데요. 제가 어느 날 막 살이 또 1, 2kg 뿔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과격하게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한 공기 먹던 거 반 공기를 확 줄여버려요. 그러면 그 반 공기만큼 허기가 지는 거야, 내가. 그럴 때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게 누룽지 차. 누룽지 차를 해서 먹으면은 일석이조야. 왜 일석이조냐? 보통 밥을 먹을 때 밥, 국, 밑반찬, 메인 음식, 그 다음에 김치. 그러면 소금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야, 우리한테. 이게 국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 안 들어간 국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완전히는. 그러니까 누룽지 차를 먹으면서 밥 먹는 날하고 그냥 밥만 먹는 날 헛헛해요. 그래서 이 누룽지 차는 저한테 소울푸드다. 누룽지 차를 먹으면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저는 365일 그 뜨거운 그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소식을 하잖아요, 안젤리나가. 그리고 이제 저녁 때는 뭐 되게 가볍게 먹으니까 그러면은 너 화장실은 가니?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저는 안젤리나가 변비가 없거든요. 소식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배변 때문에 막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안젤리나가 변비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틀 전인가? 사가지고 와서 지금 반 남았어요. 이게. 그린 요거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먹기도 하지만 안젤리나도 사람인지라 어떤 맥들 게 있죠. 네, 이제 그러면 그럴 땐 이제 이런 거 프리바이오디라고 저번에 우리 촬영할 때 또 막 저 먹는 거 보셨을 거예요. 요즘 먹는 거 있어요. 프리바이오디 필름 배변. 아침 일찍 나오느라고 못 먹었어요. 제가 이거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겁이 나서 못 먹겠어요. 해보실까? 아 진짜로. 내가 자의적으로 먹는 거 빼고 배부른 걸 싫어해요. 필름지로 돼 있어가지고 엄청 이게 부담이 없는 거야. 진짜 가볍잖아요. 나 이거 진짜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 제가 그릭 요거트를 먹는 것도 꿀꺽꿀꺽 마시는 거는 배가 부른 거예요. 정량 이상을 먹는 것 같은 불쾌감이 드는 거예요. 쓸데없이 배가 너무 부르다. 그 감정을 몰라요? 그래서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포만감 없는 거 이런 게 좋은 거야. 그래서 1초 만에 이렇게 제가 약사가 아니라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나노 유산균이라서 여기에 뭐 엄청난 유산균 덩어리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농축이라서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드셔도 돼요. 맛이 어떠세요? 그거? 요구르트 맛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일 사랑하면서 중요한 게 먹는 거 또 내놓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것만 원활해도 건강한 거니까 챙기시길 바랄게요. 네. 얘들아 다이어트 하자. 씹는 즐거움 있잖아요. 계속 먹으면서 입을 즐겁게 해주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과자 어느 때 보면은 드라마 한 편 딱 보면서 그거 다 먹을 때가 있잖아. 막 정신없이 어떤 날은 왜 이 맛을 한 10분 정도 즐기고 싶어. 막 앙앙앙앙 막 이거 있잖아. 앙앙앙앙 씹고 막막막 이렇게 안젤리나도 막 저녁 때 너무 배가 고픈 거야. 미쳐버리겠는 거야. 너무 배고파서 제 간식이에요. 대학을 지금 실망하는 느낌. 맞아, 나도 김을 간식으로요? 네. 이거는 기름도 안 칠해 있고 소금도 없고 그런데 이게 약간 다른 김보다 좀 두꺼워서 조금 포만감 있어요. 얘만 껴. 정말 좋은 참기름. 참기름도 정말 제일 좋은 거 사.
안젤리나가 과자 대신 요거를 먹어요. 찍어서. 그래도 사람인데 뭐 과자 뭐 이렇게 씹는 거 막 먹고 싶다 이럴 때는 요거를 먹습니다. 몇 잔 드세요? 그냥 뭐 질릴 때까지. 그냥 내가 계속 뭔가 먹기는 먹고 행하기는 하지만 다이어트에 방해되는 거는 안 먹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걸 먹는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요요현상을 안 일으킨다. 오늘 핑크님들하고 안젤리나의 다이어트 비법 낱낱이 파헤쳐봤어요. 안젤리나처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본인이 가장 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이어트 하시는 게 현명한 다이어트 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안젤리나는 생각합니다. 핑크님들이 행복하면 안젤리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요.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풍성한 얘기거리로 여러분들 또 다시 찾아뵐게요. 안젤리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실버 버튼을 받게 됐습니다. 감격스럽고 책임감 또한 생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보시는 거예요? 아니.